지난 주말 통영 욕지도에서 어선 침몰 사고가 있었죠. 아직 해경이 실종된 선원들을 찾고 있는데 닷새 만에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연인 사고로 발생한 실종자를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통영 욕지도 해상. 구조대원들이 바다에 빠진 선원을 배 위로 올립니다. 14일 새벽 4시 15분쯤 욕지도 남쪽 8.5km 해상에서 139톤 쌍끌이 저인방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어선에는 한국인 4명, 외국인 선원 7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 경비함정과 인근 어선들은 배에 타고 있던 11명 중 10명을 구조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3명이 이날 오전 끝내 숨졌습니다. 또 실종된 한 명의 선원을 찾기 위한 소색 작업이 종일 진행됐습니다. 불과 닷새 전에도 인근 해상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20톤급 제주 어선이 침몰해 타고 있던 선원 9명 중 4명이 숨졌습니다.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통영 해경은 사고가 난두 지역에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소색을 벌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이은 사고로 인력이 분산되면서 실종자 소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